서울 은평구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된 40대 남성이 어젯밤 붙잡혔습니다.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14일 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숨진 여성에게서 타살 흔적을 발견했습니다. 유력 용의자를 추적해온 경찰은 어젯밤 10시 24분쯤 구로동의 한 만화방에서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. 경찰은 오늘 시신을 부검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.